웬일인지 돈을 세어보는 시어머니. 야, 혹시 아무나 없어? 우리 또 생년이 되냐? 며느리를 위한 공부 시간이다. 숫자도 셈도 모르니 그것이 제일 큰 걱정. 다른 건 몰라도 돈 계산법은 가르쳐주고 싶다. 이것이 얼마짜리인가 봐봐. 이거는 500원짜리. 이거는 그거 얼마짜리? 100원짜리. 이거는 500원짜리. 이렇게 재다 얼마야? 이렇게 시방료가 이렇게 4개예요. 4개. 그게 얼마인지 몰라? 네가 해봐. 1,000원짜리 나간 게. 이렇게 세워봐, 이렇게. 1,000원. 1,000원짜리. 여기서부터. 1,000원. 1,000원. 또. 이거 1,000원. 2,000원. 2,000원. 또, 요거. 3,000원. 3,000원. 요거. 4,000원. 4,000원. 요거. 하나 얼마? 10,000원짜리. 요렇게 몇 개요? 이렇게 몇 개. 그건 생각 안 나. 그건 생각 안 나. 몰라. 아니, 그게 가만 있어. 그러면 또 요거 네 개인 게 요거 얼마예요? 몰라. 4,000원. 아, 4,000원. 여기다 하나 더 보태면 5,000원이요. 네가 5,000원 돌아서는 잘하잖아. 여기다 하나를 더 보태면 5,000원이요. 하나가. 나 몰라. 아, 가만히 안 있어. 나 머리가 아파 죽었어. 머리 안 아파, 그렇게 있어는. 가만히 있어. 그냥 막 피부가 아프다고 막 그러잖아. 물어보면 가르쳐 만들 그거 안 있어. 아니. 아이가. 가르쳐 만들라는 거. 가르쳐 준 대로. 생전은 저래요, 이날 평상에. 시집 와가서 또 같이 나오면 팍 머리 아프다고 막. 그러지 않고, 1,000원 흘러온 게 10,000원도 주고, 그가 있으면 그 사람 모르는 게 계산해 주지. 근데 와 불어. 성질이 급해갖고. 지금이야 내가 챙긴다지만, 내가 떠나면 그땐 어쩌나. 그게. 어떻게 네가 살 거나 그거 생각하면 생겨 불쌍해. 아휴. 머리를 싸매고 들어간 양님 씨도 심기가 편치는 않은 것 같다. 저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데. 알아, 이따도 안디. 근데 싫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생각이 안 난 게 몰라. 그러면 좀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처음 저렇게 가셨네. 그 배워봐도 싫어요. 응, 오늘 저렇게 가 나가셔. 다음 날 아침. 나설 채비를 하는 양님 씨. 저 오게 나 가방. 2주에 한 번 병원에 약을 타러 가는 날인데. 그저 한창 슈퍼에 가갖고. 응. 아니 물어봐이 저. 나서는 길에 숙제를 내주는 시어머니. 돈 여기 있는 게, 저, 그거 큰 놈 사면, 모지대야 돈이. 근데 이거 1,000원이다, 500원짜리. 500원짜리 쓸 때 있으면 쓰고, 없을 때는 냅두고, 만 원만 갖고 슬퍼 사갖고 와, 저, 소고기 다시다. 다시다, 가리. 예, 알아. 내가 가방을 저그 뒤쪽에. 저 양발. 아무리 봐도 영 믿업지가 않다. 만 옆에 있어야 한.
가서 봐요. 똑같이. 아야. 제작진에게도 신신당부.